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사 세상 온갖 악에서 구해 주옵시며 주님과 늘 교제하며 오늘 이 시간 은혜의 성전으로 불러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을 뒤돌아볼 때 모든 일들이 어느 한순간도 주님 은혜가 아닌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마치 제 잘난 모습으로 살아왔고 때로는 교만과 아집으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주권하에 있는 세계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인해 말세지 말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때에 깨어 기도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전쟁으로 많은 사상자들이 나오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피난민들이 하루속히 평화와 자유를 찾아 안정되고 전쟁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공범의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시며 무엇보다도 정치인들의 정직하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정직한 영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인천 순복음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게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최성규 원로 목사님을 영적 리더자로 세우셔서 많은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이제 그 뒤를 이어 최모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능력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40주년 기념 부흥생활을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드레스덴 원장님이신 김진홍 목사님께서 인도하시오니 강사님에게 성령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우리 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 성도들에게 불같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변화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말씀이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으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최모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와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예배를 방해하는 귀신은 떠나가게 하옵시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사랑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찬양을 통하여 하늘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